얼마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산 레미콘 전복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이 전복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핸들을 꺾습니다. 순간 휘청이며 넘어지더니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주부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레미콘 사고를 재현해봤습니다. 시속 45km로 급커브하는 15톤 트럭. 적재함이 빈 차는 그대로 운행되는 반면 적재된 차는 중앙선을 넘어 쓰러집니다.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넘어지는 겁니다. 블럭을 높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차량이 무거우면 제동거리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적재량을 2배 늘리면 제동거리는 35% 이상 늘어납니다.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 제동거리는 길어지게 되고요. 또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작은 핸들 조작에도 차량이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대형 차량은 운전자 시야가 높고 뒷바퀴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불시에 큰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지난 5년 충남에서 대형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591명, 승용차 사고에 비해 2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국도에는 이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과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과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압과 타이어 관리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요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과적을 하지 않고 고개나 커브길에서 반드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최효진입니다.